하듯이 흘리면서 응 오야 오야 민망허여야 민망허여 오직 민망허여야 오죽 답답하고 민망허여야 오죽 그치 답답하고? 오죽 답답하고 민망허여야 저런 망언을 허우리까 저런 망언을 허우리까 저런 망언을 허우리까 자 이제 배워볼까? 이것은 장단이 없은 깨롱이 잘 들어야 돼. 준양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자 시작. 준양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그러지. 준양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준양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조르지 마오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덤부 조르지 마오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덤부 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오죽 답답하고 민망허여야 민망허여야 저런 망 허우리까 허우리까 저런 망 오늘 오늘 허우리까 어머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건넌 방으로 가시오 가시오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밤새 새 하지 말고 밤새도록 밤새 아니 새 하지 말고 그냥 밤새 푹 내려서 아까 준양이 말 듣더니 그 청이 밤새 그 음이 아니 밤새도록 시작 밤새도록 울음이나 실
지일 컷 컷 울고 울요. 그러니까 울음이 나 지일 컷 울고 이거야. 울음이 나 지일 컷 울고 내일은 그치 금이야. 내일은 이별할라요 이별할라요. 어? 그 어? 이별할라요. 자. 이별할라요. 거기까지 똑 떨어져야 돼. 여기에 저기 봐 계면에 기본 음 골격이 다 나왔지. 떨어주는 음, 평으로 내는 음, 위에서 꺾고 다 있잖아. 응? 다시 한다. 준양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준양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런 데서 그 저기 뭐 소리할 때 저기 막 계속 아무리고 하는 걸 배우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그렇지. 어머 너무 이쁘다. 도련님 덤부 조르지 마오.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 덤부 조르지 마오. 도련님 덤부 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망언을 망언을 허우리까 허우리까 붙이면 저런 시작. 저런 이 중간에서 와갖고 머물러는 좀 길어야 돼. 저런 시작. 저런 망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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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렇지. 망 오늘. 망 오늘. 허우리까 허우리까 어머니는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건넌 방으로 가시오 방으로 가시오 방으로 가시오 그치?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나 실컷 울고 내일은 그렇지 여기는 이제 스쳐서 내려오지 내일은 이별 헐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밤새 여기는 스치지 그 저기 경과음이 없이 그 저기 기본음 경과음이 없이 그냥 뚝 떨어져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꺾는 목에서 저기 뭐야 기본음을 안 거치고 그냥 그 중심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저기 하음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밤새 그러니까 어딘가 이상하잖아. 밤새 이렇게 하잖아.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서는 음악적으로 일부러 경감 없이 그냥 밤새 뚜루 그 밤 의미를 깊여주기 위해서 그 경감 하나를 없애버린 거야. 밤새도록이 아니라 밤새도록 이렇게 시작. 밤새도록 울음이나 여기가 이 음이 이제 기본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꺾어야 되거든 원래 살짝. 그러니까 안 꺾으니까 찡찡찡 이렇게 약간씩 울음이나 음이 약간 이렇게 가잖아. 같이 꺾은 음이 나오잖아. 울음이나 시작. 울음이나 실컷 시작. 실컷 울고. 내일은 이제 여기는 거쳐서 내려오지. 내일은 할 때 그 의가 기본음이야. 계면조의 기본음이 라잖아. 라. 그 라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거기는 그러니까 도도 라미로 내려온 거야. 내일은 시작. 내일은 이별 혼자 그 다음에 떠는 음에서 하청에서 하음에서 본음으로 가갖고 끝나는 거야 기본음으로 이별 헐라요 오, 하고 밑에 다시 안 보이는 음으로 속음으로 다시 그 하음을 찍어주는 거야 이별 헐라요 나 이별 헐라요 그래야 춘향 모진 기가 막혀 이렇게 나오지 되지 이거니 춘향 모진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자. 재미지제? 슬프고도. 천영. 참 이쁜 척 한다니까. 우리 병재님은 그렇게 이쁜 척을 했어. 그러니까 노래도 아닌 것이 막 수선스럽게 변덕 부려가면서 막 그렇게 그렇죠 하지 그렇게 능청 떠는 것이 그게 도섭의 이제 그렇지 노래도 아닌 것이, 말도 아닌 것이 그렇잖아 능청스럽게 변덕 떠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변화부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도섭이야 도섭한다고 하는 응,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아 도섭이야 변덕 부린다는 거 호랑이 장가간다 막 이렇게 변화부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수선스럽구만. 수선스럽지 노래도 아닌 것이 말도 아닌 것이 요거 참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 그 시골 사람들로 도섭한다고 그럴 거야. 그렇죠 도섭이요. 그래서 도섭창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상해 도섭을 안 배웠구나. 그러니까 도습이야 원래는 도습. 도습이 뭐냐면 도수를 부려갖고 자기 모습을 막 바꿔 이렇게 막 이렇게 호랑이도 됐다가. 왜 도습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도술 부려가지고 홍길동이가 막 자기를 막 이상한 걸로 바꾸잖아 이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두 개도 만들고 셋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습을 하는 거야 도술을 맞네 그래 응 한점 말 맞네 어 도습으로. 그럼 근데 이제 그거를 도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습이야 원래는 도습을 우리는 전라도 말로 도십이라고 하잖아 도십 열두 도십을 하네 그래요 이제 우리들이 막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막 엄마 옷 같은 거 막 꺼내갖고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소꿉놀이 하면은 이놈의 가시네들이 그냥 열두 도십을 하는 거 막 그래요 날구지냐 이러면서 그게 도십이요 변화 부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예 뜻은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안 해봐서 우리는 도십을 부려봐서 말이 없나? 분명히 다 우리도 그런 단어가 있을 텐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도습이? 그렇겠지. 그럼 막 그러면은 웰컴. 간단히. 우리 엄마들은 전라도 엄마들은 꼭 그렇게 말이야. 열두 도시벌이네 열두 도시벌이야 그러면서. 막 연지군지 찍고. 그럼 막 연지군지 찍고 막 엄마 흉내 내면서 이런 거 누주 바르고 막 이렇게 입고. 우리는 마구를 부린다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말이요. 비슷한 뜻이잖아. 마귀의 어떤 그런 마구를 본다. 마구 본다. 우리는 도습 본다고. 도습. 마구가 쓰였어. 도수를 부려서 모습을 바꾸거나 놔두거나 없애거나 그러잖아.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도습이라고도 도도 하고 도섭이라고도 안 하고 도십을 한다고 우리. 왜 도습 우리는 전라도 말은 은나 이런 건 다 십으로 바꿔. 길은 질이 되고, 알잖아 우리 그 전라도 말. 그리고 이제 험한 어머니들 욕자라는 엄마들은 열두 지랄을 한다 그래요. 화가 너무 나면 열두 도십이란 말도 안 해. 열두 지랄을 하네 그래요. 화가 너무 나갖고 옷을 너무 많이 꺼내서 막 이렇게 나는 엄마가 이걸 치우려면 밖에 나왔다 힘들잖아. 그러면 막 몸은 지치고 그냥 열두 지랄을 해놨네 이래. 허던 지랄도 멍석감이 나. 근데 이제 그 지랄만 하면 제가 뒤에 또 하나 따라오지 연병을 보여주지. 지랄 연병을 해놨다고. 우리 전라도 엄마들이 참고적으로 욕 잘해. 그렇지. 아주 그냥 그때 적재적시에 욕 나와. 연병하고 또 자빠져야 돼. 또 그거 연병하면 반드시 자빠져야 돼. 그게 따로 나와 수거야. 일종의 수거 알지? 그게 따로 나와야 돼 바로 따로 나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거잖아. 막 천둥치고 뭐 하면 안 돼. 넣어갖고 막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빠진 거 지금. 그게 세트지. 세트요. 그게 세트야. 육갑 떠네 이런 거 다 육갑하고 자빠졌네요. 지랄은 그건데 그자. 그거요, 그게 지랄이야. 맞아, 그 도습이 좀 어렵소. 도습이 어렵지라. 진짜 도습하고 있네 정말. 노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정말. 한번 더 해줄게. 천영과
신영가에는 도서창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요, 많어. 많어. 흥부가도 많고. 숙대머리에도 있고. 숙대머리도 이거 있잖아. 그때요 준영이. 그때요 준영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준영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하잖아. 거기까지가? 아니, 앞에.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거기까지. 준양, 그러니까 얘는 장단이 없고 장단 있으면 그때부터는 도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안일로 해보면 분위기 어떻게 다른가가 차별이가가 나갔네요. 싸보면 안일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일이로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위 앞에 있는 안일이는 안 하셔요? 도련님이 기가 막혀?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전수가 있네. 시작.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전수가 있네. 준양만 다려가면 그만 아닌가? 준양만 다려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요여 배행시에 내일 요요 배행시에 신주는 내어 내 도포 속에 모시고 신주는 내어 내 도포 속에 모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네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헐라든가 네가 요요 안에 춘향이를 태우고 간다 헐라든가 춘향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말 같은 소리가 아닌 게 시작 준양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도 뭐 조르지 마오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망언을 허울이까 망언을 허울이까 그렇지 망언을 허울이까 망언을 허울이까 어머니는 건던 방으로 가시오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이 있어 미묘하게 어머니는 건던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나 실컷 울고 울고 내일은 이별
몰라요. 내일은 이별을 몰라요. 그렇게 거기까지 해갖고 오세요. 이게 도섭이 만만치 않아서 도섭만한 거예요 오늘.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슬프다. 내일부터 연습할라요. 아이고 참.